안녕하세요. 키토제닉 다이어트 크리에이터 로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특별한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저의 구독자분들 중 한 분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진행한 뒤 인생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 사연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한 동기부여도 드릴 겸 게다가 여러 오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께 오해도 풀어드릴 겸 키토제닉 다이어트 성공 사례를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제 구독자이신 케빈 최님의 사연입니다. 케빈님은 2019년 6월 불과 1년 전 체중 146kg에 체지방률 41%, 체지방량 60kg 이상을 가진 고도 비만 환자였습니다. 내장 지방도 매우 두터웠고 BMI 지수는 심한 과체중으로 나올 만큼 비만이 매우 심하셨죠. 게다가 병원에서는 고혈압 위험 진단과 고지혈증 판정을 받아 피검사를 해오던 중에 혈당 수치가 3개월간 떨어지지 않아서 당뇨 판정을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빈님께 다이어트는 쉽지 않았습니다. 높은 체중과 식습관, 엄청난 음주로 인해 평생을 비만으로 살아왔고 여러 운동을 했음에도 빨리 변하지 않는 겉모습에 포기하곤 했어요. 그러던 중 로우TV 채널을 만나게 되었고 고기와 버터, 지방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말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케빈님의 식단을 함께 살펴볼게요. 케빈님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오리고기를 가볍게 구워서 식사를 하시고요. 양파를 통해 야채 탄수화물을 섭취하셨고 약간의 현미밥을 함께 드셔서 과도한 무탄수화물보다는 소량의 탄수화물과 함께 식사를 이어나가셨어요. 소고기, 차돌박이와 함께 브로콜리, 샐러드 등을 곁들인 식사, 가끔 소시지와 함께 양파절임, 소스 없이 먹는 파채와 계란 등 아주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적합하게 잘 드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식하실 때는 밥도 없고 양념도 묻지 않은 장어, 소금구이도 드신 것 같고 소고기, 화로구이를 드시는 등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선호하셨었어요.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키토식에 아주 적합하게 잘 드신 것 같아요. 게다가 순댓국이나 수육국밥에 밥을 빼고 버터를 첨가해서 드시기도 하고 치즈를 여러 요리에 곁들여 먹기도 하셨다고 하네요. 오일도 키토식에 맞게 아보카도 오일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셨어요. 여기에 MCT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등을 함께 드셔도 좋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이런 식단을 지속한 지 1년째 과연 케빈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 인바디를 함께 볼까요? 인바디 결과는 이 사진 대비 한 달 전쯤 측정한 값이고요. 146kg에 체지방률이 41%였던 인바디가 단 1년 만에 체중 95kg으로 마이너스 50kg, 그리고 체지방률 역시 18%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운동을 통해서 체지방률 10% 초반이라고 하시네요. 대단하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체중과 지방의 변화 대비해서 골격근량의 변화가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최대한 보존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니까 가능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지 않으니까요.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염증이었습니다. 케빈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목 뒤에 항상 나타나던 염증성 여드름과 함께 평생을 지내셨는데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염증이 개선되어 목 뒤에 항상 존재하던 염증이 완전히 개선된 것입니다. 와, 정말 엄청나네요. 건강지표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고혈압에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수준이었던 모든 건강지표에서 혈압은 120에 90으로 정상 수치를 거의 되찾았고 공복 혈당은 70으로 완전히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역시 고지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50mg으로 완전히 정상 수치를 기록하고 있네요. 염증 수치가 내려가니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고지방,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콜레스테롤은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케빈 최님은 키토제닉 식단을 하던 도중 대회에 참가하셨어요. 어떤 대회였냐면 저탄고지로만 체지방을 감량하고 근육량을 보존하여 순위를 매기는 대회였는데요. 여기에서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너무 고도비만이어서 하루에 30분에서 40분 걷기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단의 힘으로 체중 감량과 근육량 보존을 이뤄낸 것이죠.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면 근손실이 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케빈님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탄고지 식단 대회 회사에 가서 식단 관련 강의를 하는 등 아주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12월에는 바디 프로필을 찍기를 희망하며 열심히 운동하고 근육을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우연한 기회에 만난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함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신 케빈님. 케빈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에 그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어요. 건강해지신 몸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쭉 이어나가시고 많은 분들께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사연이어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도 남들에게 소개해줄 만큼 정말 성공한 사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잘 정리해서 소개하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